식대는 어느 정도로? 24명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딱 한 끼에 40만 원이 나왔었어요. 50만 원? 50만 원. 그럼 만약에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은 식비만 150만 원이 나오고 일주일에 1000만 원 깨져요. 엄청 많이 깨지는데? 이쪽으로 올래요? 아니 우리 동해물과 백두 운혁을 이제부터라 잘 키워야겠어. 저기 미안한데 이제 시즌1이 곧 마무리가 돼. 그 전까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냥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될 줄 알았거든? 그 신동이 형께 조회수가 120만 나왔잖아. 그렇지. 식비가 120만 원이 나왔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어. 신경 써야지. 아 진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추천을 좀 해보자. 좀. 나는 아까 우리 여기 제작진분들이랑 살짝 얘기했는데 아예 좀 다른 분야들 있잖아. 아, 운동선수들도 좋고. 맞아. 봉현 형님. 김동현 형님. 너무 좋지. 우리 손흥민, 이강인 선수 나와야 돼요. 손흥민 선수 나와야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 나와야죠.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트리플로. 트리플로 나와야 돼. 오늘은 뭔가 트리플로 모시고 싶어. 아 근데 뭐 시켜야 되지 않아? 근데 나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느낌을 봤을 때 관리 쪽일 거란 말이야. 지난주에 삼겹살에 소주까지 갔는데 그거 오늘은 푸짐도 안 되고 생딸기빙수 어때요? 생딸기빙수 좋지. 일단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먹고 싶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면 나는 아바라 가야지. 아바라 쇼타임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약간 뒤로 약간 느껴지는 기운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오늘은 맡기자. 그러니까. 맡기자. 과연 어떤 걸? 그치. MG 쪽에서 G 쪽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맞아. G 쪽에 가까운 친구들은 과연 이 시간에 뭘 먹는지. 아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다 시키셨나? 이제 불러달라는 눈빛을. 아, 눈빛을 계속 보이니까, 줘가지고. 안 보이니까. 저기. 어때 이쪽으로 올 이쪽으로 오실. 래요? 오실? 이쪽으로 오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아 우리 이쪽으로 오면 돼, 오면 돼. 겁먹지 말고 오면 되죠,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기서 약간 그 눈빛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버튼 누르듯이. 맞아, 맞아. 뭐 이런 시그니처 이런 게 있어요. 이거였나? 아, 이게? 아, 이거 약간 지금 우리 거 지금 모방했구나. 우리는 이거였는데 요걸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멤버 두 배니까. 똑똑하네. 우리가 이제 데뷔할 때가 12명이었거든. 여기가 24명이니까. 그래서 두 배. 어? 이 세계관이 연결이 되네. 아니 지금 데뷔를 한 지가 이 멤버마다 저희가 좀 다른데 완전체는 이제 방금 데뷔했어요. 방금 데뷔했다고? 여기 전에 얘기한 건가? 들어오면서 데뷔한 거야? 5월달에 데뷔했어요. 5월달에? 혹시 둘이 나이가? 저는 01년생. 저는 07년생으로 지금 만으로 16세입니다. 야, 그 만까지 안 붙여도 될 나이인데 굳이 또 만을 붙이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그럼 막내야? 막내는 더 어려? 네. 몇 살? 2010년. 2010년생? 네. 저 2010년생이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그 뭘 안다고 데뷔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야. 아 근데 잘 챙겨줘야겠다. 그러니까 중2잖아. 중2병 한창일 때네. 지금 제대로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는데. 중2병보다는 그 약간 아이돌병? 아이돌병? 아이돌병이 뭐야? 아이돌병이 뭐야?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계속 이러고 혼자서 끼가 그 끼가 있네. 나는 아이돌이다 약간 이런 거에. 아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네. 그렇게 태어난 거구나. 맞아요. 그렇지.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일단 트리플 S 팀 이름 뜻이 뭐야?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좀 열린 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아 뜻이 없다는 말이구나. 뜻이 없다는 말을 거창하게 해봤어요. 그 대표님께서 아직 그 뜻풀이 같은 거를 딱 이제 정의를 안 해주신 거야? 오늘 이렇게 정해주시면. 아 트리플 S 정해볼까? S3개. S3개를 만들어야 돼? 야 일단 너네를 보면은 약간 스윗. 스윗이 일단 딱 떠올랐어. 그리고 슈퍼주니어. 스윗 슈퍼주니어 그리고 마지막
스타 스윗 슈퍼주니어 스타 이렇게 해서 트리플 S. 아, 네. 아. 앞으로 그렇게 소개할게. 이렇게 꼭 소개해. 슈퍼주니어 동생 그룹. 슈퍼주니어. 그래. 22명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겠지, 나머지? 제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아, 오. 제일 큰 언니야? 맞아요. 아, 대장이구나, 거기서 네. 또.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구나. 그래. 둘이서 오게 된 건 어떻게 약간 자발적으로 온 건가? 아니면 이제 스케줄 너네가 가. 나의. 그거긴 한데, 저희가 친해가지고. 맞아. 둘이서? 케미가 좋아? 맞아요. 네. 그럼 24명 중에 둘이 제일 친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일 손을 살짝 긁네. 제일 친한 것까지는 아닌데 제 언니를 사랑해가지고 그 짝사랑하는 느낌. 아. 저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수민이의 최애 언니야? 네. 일단은 나는 제일 궁금한 거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24명이라는 그룹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혹시 뭐 물어본 적 있어 혹시? 제가 진짜 조금 술을 먹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아 대표님 근데 그래도 24명은 너무 많지 않아요? 했는데 팬분들이 입덕을 했을 때 무한 회전문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 회전문이면 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24개면 문이 미로를 만든 거 아니야? 맞아요. 거의 진짜 아 이 사진이 잠깐만 미안한데 아 근데 미안한데 둘이 어디 있는 거야? 아, 내가 저도 찾을 수 없는데 야 잠깐만 이렇게 난 저희 맨 앞에 양갈래 하고 있는 나 본인 오른쪽 아니에요? 야 너네도 모르겠냐 야 아니요? 이거는 가운데 저 오른쪽이 유연이 언니 아 이거 유연이구나? 네 맞지? 저기 바로 위에 코토네 언니라고 일본 언니인데 슈퍼주니어 선배님 엄청 팬이라고 맞아요. 무조건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코토네 고니치와 언니 엄청 좋아하게 우는 거 아니야? 진짜 좋아요 그 정도라고? 네. 네. 슈퍼주니어 분들 춤이랑 노래 다 알고 다 알아요 진짜? 슈즈 최애가 누군지도 한번 좀 그런 걸 좀 알고 있어?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 들어봤네 근데 지금 너네끼리 눈 마주치는 거 보니까 일단 우린 아니야 그치? 아니요 은혁 동배 선 은혁 동배 동배 선배님이라고 네? 아, 모르겠어요 저도 뭐야 그게 야 대답해 그게 아니 솔직히 모르는 거야 알고 있는데 얘기 못하는 거야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언니 엄청 어렸을 때 일본에서 콘서트 하신 거 다 갔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진짜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최애만 누군지 전화통화가 돼? 돼요 언니 우는 거 아니에요? 저 최애만 너무 딱 궁금하다 여기야? 아 너 먼저 인사를 좀 놀라지 않고 너무 놀라지 마 이거 영통 팬 사인회 알지? 그래 잘하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녹화해놔 알았지? 자 고니치와 고니치와 이마 도코 데스까? 한국어 잘해요 아, 우리도 일본어 잘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도 일본어 좀 하는 게 나가야지 코토네짱 쿄와 유연짱 또 수민짱과 코코니 키마시타네 우라야마시 스치몬가 아리마스요네 슈퍼주니어 나카데 이치방 스키나 멤버가 다리 데스카 하이하이 아니 쇼지키 다이조부 다이조부 쇼지키 끝났어. 아, 안 나온 이유가 있구만. 누구라고 그랬지? 까먹었어. 그렇지? 영통 팬사의 기회를 우리 지금 코토네가 날렸어. 지금. 아니, 그러면은 24명이면은 차량 이동은 어떻게 해? 저희가 카니발 다섯 대가 있고 음방할 때는 큰 관광버스로 움직이죠. 야, 진짜 저것도 우리 데뷔할 때 했었던 거거든. 우리 그거 봤어? 봤어요. 우리가 이걸 제일 처음으로 한 거야. 야, 너네 완전 우리 따라쟁이네. 야, 우리가 이미 저거 알지. 2005년에 했지, 저거. 우와. 알지. 아, 우리 진짜 따라한다. 우와. 장난 아니지? 예. 이거야. 이미. 아니, 우리 예상이네. 아, 자, 돌려주세요. 버스. 버스 반대편, 돌려줘. 반대편. 아, 너 저기 있는 거? 아이씨.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유닛 활동이면 멤버들이랑 좀 못 보는 시간도 좀 많이 있겠네?
근데 또 같이 살기도 하고 연습할 때 완전체로 모일 때 많아가지고 그 활동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다른 멤버들 뭐 다른 유닛이나 이렇게 스케줄 가고 스케줄 없이 남은 멤버들은 주로 뭐 하고 지내? 개인 연습하거나 이제 활동하는 멤버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스케줄을 이제 가지거나 집에서 쉬거나 쉴 때 수민이 쉴 때 뭐 해? 전 쉴 때 제 대구가 고향이라서 대구를 뭐야? 가요. 대구가 대구야. 너 또 대구 살아 있네. 대구니. 대구 살았었네. 네.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도 대구. 나와 너. 뭐야 이거? 살아도 대구 그런 일 있었지만 내 친구들 앞에서 좀 그렇잖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해봐. 자, 대구가. 네, 대구입니다. 대구탕 맛있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왜 안 쳐다봐? 어쩌다보긴. 아니, 대구에 몇 살까지 있다가 올라온 거야? 16살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올라온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네. 사투리를 아직 하겠네. 엄청 많이 썼었는데 좀 많이 고쳤어요. 아, 그래? 아, 그나. 뭐, 근데 여기서 편하게 해도 우리가 다 사투리가 되기 된다. 때문에. 뭐 고향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오셨어요? 아니 아, 멤버들 안에 또 경상도 친구 없어? 어 있어요. 동갑 친구와 같은 대구예요. 어 그럼 사투리로 대화를 하고 그 친구랑은? 그 부산 언니도 있는데 되게 모이면 사투리를 엄청 써요. 어 그래? 뭐야 이거? 어디 했나? 뭐 아, 언니야. 네 해요. 언니한테 맨날 유연이 언니 언니 좀 이쁜데? 어 이말 편해. 아 이연해. 이쁜데? 야 근데 뭐가 왔다. 와 나 너무 궁금해. 우리 친구들이 뭘 시켰을지. 야 뭐가 많이 왔네. 빙수를 시켰어. 아 빙수 이거 또 커피 누구야? 커피 드시고 싶다고 제가 뭔가 들었어요. 아니 커피를 또 너무 고맙게 아바라다. 시켰는데 아바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구나. 왜 이렇게 반밖에 못 들었어. 아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식사 같은 거 하면 식대는 어느 정도로 우리도 항상 물어봤던 게 이동 어떻게 하냐 식대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저번에 24명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서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는 걸 했었는데 딱 한 끼에 40만 원이 나왔었어요. 아, 50만 원. 근데 그것도 가격이 비싼 걸 먹은 게 아니잖아. 맞아요. 짜장면 그냥 그런 거 시켰을 때 한 번 식사에 한 4-50만 원? 네. 그럼 만약에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은 식비만 150만 원에 나오고 일주일에 1000만 원 깨져요. 엄청 많이 깨지는데? 한 달에 4000만 원. 맞나요 매니저님? 거의? 그럼 좀 낮은데 좀 그 밑에 정도. 아 그럼 회사가 자본력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자본력이 엄청나거나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나 고생하는 거죠 다 같이. 유연이가 유연하네. 어? 토크가 유연해. 정산은 했... 아 제가 완전 전체 정산을 받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아, 이것도 약간 세계관인데 시즌이 있어요 저희. 정산이 세계관이 있어? 야 정산이 세계관이 있어? 그 저희가 시즌이 있거든요. 정산 시즌이 있어. 아톰? 응? 바이너리? 바이너리, 크림 해가지고 ABCD 순으로 이렇게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정산을 받아요. 팬분들이랑 그 시즌을 함께하면서 정산도 되는 거예요. 유연이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조금 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좀 알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본이니까 자본주의. 둘 다 그럼 정산은 어쨌든 받았어요. 첫 정산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썼어? 첫 정산? 좀 먹는 데 다 썼어. 잘했어. 잘했어. 20살 때까지 안 쓰는 게 제 목표여서 계속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한 3년 정도는? 네 아직 안 깼어요. 진짜? 언니 잘 한테 배우고 그래. 스무 살까지 잘 모았다가 그거 어떻게 쓸지 언니랑 잘 상의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언니가 언니한테 잠깐 맡겨 막 이러면 그건 믿지 말고 너 지금부터 3년 동안 언니가 관리해줄 테니까 내가 두 배로 만들어줄게. 두 배로 만들어줄게. 혹시 너네 멤버들끼리는 당연한 거겠지만 전화번호는 다 있지? 저는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어라면은 없는 멤버도 있을... 어? 원래 좀 마음을 좀 쉽게 안 주는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보이스톡도 있고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사실 아 굳이 또 전화까지 할 일도 없고 항상 같이 있잖아요. 수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좀 수민이는
유연이를 뭐라고 저장했어? 저 S 유연이 언니. 크게 막 되게 정감 가는 또 그런 건 또 아니구나 또. 나는 너만 수민이라고 저장돼 있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돼? 본명 그냥 모드하우스 김나경. 근데 언니가 제가 전화 언니 뭐해요? 하면서 전화하면 언니가 수민아 내가 중요한 일 있을 때 아니면 전화하지 말랬지 무슨 일이야? 유연아, 유연이가 이럴 때 또 유연하지가 않네. 유연이 혹시 티야? 네. 아 여기 완전 티구나. 기억나 안 나? 수민이가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전 기억 안 나요. 진짜요? 응. 아니 근데 수민이가 맨날 전화를 맨날 해가지고 제가 카톡 나 일 중 이렇게 보내도 또 답장은 또 안 해요. 근데 왜 전화하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냥 전화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심심하면 그냥 전화 걸어서 뭐 하나 싶어서. 근데 나는 수민이 마음 이해해. 나는 유연이 마음 이해해. 내가 둘이 보니까 유연이가 내 과고 수민이가 약간 동해 과야. 이게 우리도 데뷔 초반에 그런 걸로 얘가 엄청 상처받고 그랬거든. 아 맞아. 막 같이 있어도 막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어도 옆방에 뭐 하나 궁금해서 막 가고 싶고. 아니 꼭 방에 찾아오고 그리고 아니 뭐 이따가 스케줄 볼 거고 어제도 봤는데 꼭 막 전화해. 나는 그러면은 난 일부러 내가 안 봐야 될 때. 맞아. 중요한 거면 뭐 연락이 다시 오겠지. 저도 딱 그 생각. 진짜 맞아요. 언니 방 맨날 찾아가면 언니 맨날 왜? 왜 자꾸 오는 거야? 그 심리가 뭐야? 그 심리가 뭐냐면 이제 그때 막 멤버들 너무 좋잖아. 내가 눈 감고 잤는데 이러는데 죽었을 수도 있잖아. 야 생사 확인하러 가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금 당장 아니면 못 들으면 야 생사 확인은 지금 더 해야 돼. 그때 막 그런 마음이었지. 너무 귀찮게 해. 수민이는 왜 어떤 마음이야? 멤버들이 막 너무 계속 보고 싶고 그래? 심심해서 재밌는 거 찾으러 이제 문 열고 뭐해요?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럼 이제 혼자 있고 싶어하는 멤버들은 또 이제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고 그지? 근데 귀찮아하면서 진짜 잘 받아줘요. 제가 침대에 누우면 다시 또 앉아가지고 휴대폰 내려놓고 얘기해줘요 언니. 아 그래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오면은 귀찮은데 일단 받아는 줘. 받아는 주지만 또 오진 않았으면 하는. 저걸 언제 가지? 진짜요? 저걸 언제 가지요? 이제야 알겠어. 처음 알았어요. 언니의 성공. 너가 좋은데 그래. 그리고 너랑 있는 시간도 좋아. 맞아. 근데 언제 끝날까 그냥 그래. 궁금한 거야. 이거는 좋고 싫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 지금 들어서 지금 상처 받았을 수도 있어. 상처 받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커야 돼. 아 이렇게 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방 들어갈 때 고민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적 있어요. 멈칫. 언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수민이가 그걸 딱 정하자. 다른 멤버 방이나 어디 가거나 하면은 딱 몇 분까지만 있을 건지. 30분. 30분? 좀 길지 않아? 나 지금 딱 30분 얘기하려고 했거든. 나 지금 딱 30분. 1시간은 길 것 같고. 너 유연아 몇 분 생각했니? 10분. 내가 10분 생각했거든. 내가 10분 생각하고 조금 더 줘서 15분 줄까? 15분이 나을까? 10분이 나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30분? 20분 좀 많고 1시간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1시간은 같이 자는 느낌. 그치. 그 정도면 같이 방 쓰는 느낌이지. 방 쓴... 지금 표정이 상처를 받았잖아. 30분은 있어줘. 30분. 생각해볼겠습니다. 가끔 이제 40분씩 해주나?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한 번씩 스페셜 타임 한 번 딱 주면은 마음도 확 열린다 또. 이제. 한 시간이잖아? 그럼 영혼도 줄 것 같아. 자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분 좋아가지고. 아 그거는 조금 30분. 네 30분 지키겠습니다. 30분 딱 들어가서 타이머 키는 거야. 알람 설정해. 알람 설정. 다 됐다. 갈게요. 유연이가 지금 현재 2대 과학교육과 네, 맞아요. 재학 중이야? 이대야? 야, 이대 나온 여자 여기 있었어? 그 유행은 알고 있지, 이대 나온. 이대 나온 여자. 아니 그럼 공부로 좀 계속 공부를 했던 거면 갑자기 이 예체능으로. 원래 어렸을 때 되게 하고 싶다. 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도 보고 이런 선배님들 보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다 공부 쪽으로 좀 하셔가지고 이제 너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돌 오디션 보고 이런 걸 반대를 하셔서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대학까지만 일단 가라. 네. 그래서 대학을 붙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 붙었고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자 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와... 야 이게 야 이거 뭐 대단해. 감사합니다. 그럼 설득은 어떻게 했어? 내가 가수가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막 설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휴학계를 때리고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유연이 성격을 알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내가 하는 스타일인 거네. 자립심이 딱 있네. 혹시 어떻게 제가 인스타에 제 증명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근데 요즘 인스타 캐스팅 많더라고. 예. 카리나도 그렇게 캐스팅 됐잖아요. 맞아요. 아, 저도 SM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SM이랑 하이브랑 JYP가 처음에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세 개 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왜 왜? 내가 가기에는 좀 회사가 좀 작았어? 아니 제가 좀 부족하다. 날 담기에는 저 회사들이 과연 나라는 그릇을 담을 수 있을까? 아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자 하다가 SM을 먼저 가게 됐는데 SM을 가는 길에 어떤 관계자분을 만나게 돼서 잠깐 인사를 드렸어요.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던 길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SM에서 이제 좀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 주신 거예요. 널 기다렸다. 낚아챘구나. 네. 그래서 그때 오후 3시였는데 오후 5시까지 전속 계약을 바로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게 확 조여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분이 지금 현재 회사에 계신 분이구나. 네. 대표님. 아 그 대표님. 대표님 대단하시네 진짜. SM에 갔는데 내려오면서 잡힌 거네. 가로채기. 네. 계속 전화 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수민아 진짜 칠패스는 이런 이런 그룹이고 이렇게 있고 너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어. 야,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근데 왜 SM 하이브 JYP이면 어? 인포메이션 그 정보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너무 큰 회사니까 여기서 제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너무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합류할 당시에 멤버가 5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언니까지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앞에 멤버들 보고 어 좀 괜찮은데 하고 솔직히 유연 언니 때문에 들어온 게 한 60%. 야 유연이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미안해. 유연아 35분 해줘. 40분. 와 오늘 스페셜 타임 한번 해줘 오늘. 행복해요. 고민 같은 게 있어? 예능에 나가면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네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갔다가 오고 왜? 뭔가 저한테 뭐라 뭐라 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뭔가 순발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해줄 수가 없어. 그거를 사실 뭐 순발력은 뭐 타고나야지 뭐. 타고나는 거라 그냥 그건 포기하자. 꿀팁 같은 없어 없어. 네. 아니 솔직히 나는 멤버들의 예능을 너무 잘하니까 나도 이걸 너무 부러워했어. 아니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길래 이 말 나오면 이 말이 나오지? 이 말 나오면 이 말이 나오지? 그걸 해서 그래서 멤버들이 나올 때 어? 저때 저 말을 해? 적어놓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막 뭐 싸웠어. 이럴 때 싸웠어?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적어놓고 어쨌든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애들의 머리를 내가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예능의 끼를 그러면은 나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멤버들도 어?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어? 그거는 만약에 수미가 알잖아. 그럴 때 이제 딱 그럼 이제 기회가 바로 가는 거지. 오, 대박인 것 같아. 네. 대박인 것 같아. 야, 야 대박 꿀팁 하나 줬다 우리 동해가. 가 이제 퇴근해. 야 동현아 뭐 퇴근해. 대박 꿀팁을 줬어. 메모장에 적어놓을게. 오늘 해주신 말씀도 이제. 에피소드 메모장 만들어. 네. 해야죠.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뭐가 궁금했어 연아? 활동 19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신인인데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후회하는 거? 했던 것 중에 이건 하지 말아야 했어요. 다 후회해. 너무 많지. 후회 투성이야. 난 어제도 후회야. 매일 후회한다. 매일 후회해. 뭔가 다시 데뷔 첫대로 돌아간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막 이런 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어. 맞아. 어떻게 항상 뭐 정답 올바른 선택 그런 길로만 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후회를 하더라도 그냥 빨리 털고 다음 거를 빨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후회는 뭐 누구나 그럼 후회하고 실패해보고 그러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자 가 이제. 제가 하면 되는. 수민이랑 유연이가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저기 누가 있는데요?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맞아. 호흡이란 게 있잖아. 수민아. 방금 이 반응 후회하지. 나중에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큐를 줄 테니까. 근데 이 모습은 후회하지만 이걸 또 나가면은 팬분들이 좋아해. 이게 또 귀엽다고 또 엄청 좋아한다. 저 우는 거 아니지?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난대. 아니, 잘 우네, 수민이가. 야, 울어. 야, 야, 울어. 왜요? 간심하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수민아 오늘 저기 유연이 방에 가서 얘기 좀 충분히 좀 하고. 언니 저 어떡해요? 저기 누가 있는데요? 대표님인가? 대표님인가? 이게 신인의 맛! 이쪽으로 올래요? 됐어